이것이 파이브다. 야! 어서 오세요. 가봅시다. 하나, 둘, 셋 하면 가나 다섯 분. 일단 예,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도 멈출 수 없는데. 큰일 났는데 이거. 자, 서울대작전 메인 예고편 함께 보고 오셨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기자님들께서 함께 해주셨어요. 전 세계 기자님들 그리고 팬 여러분들도 지금 함께 보고 계시는데 유한 씨부터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작전으로 인사드리게 된 유한입니다. 이렇게 기자님들 직접 만나 뵙고 작품 소개해드리는 건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이렇게 뵐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기쁜 마음이 들고요. 서울대작전 즐겁게 즐겨주시고 세상에 잘 전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경표 씨.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작전에서 우삼 역을 맡은 고경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영화 재미있게 즐겨주셨으면 좋겠고 넷플릭스를 통해서 전 세계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규영 씨. 안녕하세요. 서울대작전에서 인간 내비게이터 복남 역할을 맡은 이규영입니다. 저희 영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요. 오늘 자리를 찾아주신 기자님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박주연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윤희 역을 맡은 박주연입니다. 네, 저는 데뷔 이후에 이렇게 기자님들과 대면을 한 제작 발표회는 처음인데요. 너무 신기하고 어쨌든 우리 서울대작전 너무 즐거운 마음으로 만들었으니까 그 즐거움이 잘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옹성우 씨.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작전에서 준기 역을 맡은 배우 옹성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자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많이 떨리네요. 그래서 너무 떨려가지고 이 떨림을 좀 가라앉히고 우리 영화 서울대학전 좀 자신감 있게 잘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라앉을 때쯤 되면 아마 끝낼 거예요. 제작 보고회가. 예, 빨리 가라앉히시기를 예 바라봅니다. 과연 이 작품 어떤 작품인지 유한 씨가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인사는 아까 했죠. 서울대작전은 뭐 많이 알려진 대로 1988년 한국을 배경으로 이 젊은이들의 어떤 열정을 담은 가액 시험과 또 그들과 어떤 기성세대들 간의 갈등을 담은 그런 아주 유쾌, 통쾌 그러면서도 아주 긴장감 있는 박진감 넘치는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일단 뭐 캐스팅만 봐도 꿀잼이다. 이런 댓글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자, 과연 이 배우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일 수 있었는지 유아연 씨, 이 작품 선택한 이유 뭡니까? 우선 굉장히 작품을 봤을 때 도전적이라고 느꼈어요. 그 도전이 무엇을 만들어낼지는 뭐 모르지만 그 도전을 함께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오랫동안 기다린 끝에 이 배우분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됐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아, 이 팀이면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도전적인 작품이었고 또 유아연 씨에게도 도전이었는데 그렇다면 배우분들 모두 궁금해요. 고경표 씨는 이 작품을 선택한 이유? 저는 이제 옆에 계신 유아연 배우의 출연 소식을 듣고 함께 한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기뻤고 사실 이제 두 번째 같이 작품을 하는 거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예전에 88년도를 한번 살아봤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응답했죠. 새로운, 네. 네, 응답을 했었고 이번에는 새로운 작전으로서 88년도를 살아보고 싶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한번 살아본 사람이 더 잘 살지 않겠느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규영 씨. 저는 여기 출연하신 배우분들하고 다 처음 작품을 해보는데 캐스팅 소식을 듣고 이런 조합이면 정말 신선하고 그냥 하면서 재밌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심을 하게 됐는데 역시나 하면서 너무나 재밌었습니다. 이 배우들의 조합이 나를 하게 만들었다. 네. 표현 씨는 어때요? 뭐 저 또한 이 멤버들이 너무 좋고 저를 막 심장이 뛰게 해주는 우리 선배님들이 많이 계셔서 그리고 일단 홍일점이잖아요.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굉장히 예, 그러면서 소리 선배는 뭐가 되니? 지금 문순이 배우가 나빨 같지 않아? 빵꾸팬 중에서
빵꾸팬 중에서 내가 좀 낼 수 있는 색깔을 좀 강렬하게 낼 수 있겠다라는 그런 확신이 드셨던 거죠? 그렇죠. 제가 가진 색을 이들이라면 이들과 함께라면 편하게 또 뚜렷하게 보여줄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들어서 같이 하게 됐습니다. 좋습니다. 옹성우 씨. 저는 대본 처음 읽을 때 너무 신났어요. 좀 반가웠고 아 이런 거를 할 수 있구나 나에게도 이런 게 들어오는구나 하는 벅찬 마음이 너무 크게 들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또 캐스팅 이제 이 선배님들을 들었을 때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네, 무조건 이게 기회다 네, 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같이 촬영을 하기 전에 아, 꼭 친해지고 싶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고 왜냐면 좋은 선후배 형 누나 다 너무 소중하니까 저에게 그래서 그렇게 엄청 설렘을 가득 안고 시작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미 많이 친해진 것 같은데요 이 작품 하면서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얻었네요 맞아, 맞아. 완전히 친했어요 나 되게 친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조금 과하게 친한 것 같아요 네. 얻었네요 형 누나를 얻었네요 예. 뭐 저와는 굉장히 상반된 인물이지만 겉멋에 아주 찌든 어떤 의미의 웃음이죠? 그거는 다시 보기를 보시기 바라면서 아주 겉멋에 찌들어 있고 막 어떤 그 당시로서는 이 서구 문화에 대한 어떤 동경과 환상 같은 것들에 사로잡혀 있기도 하고 또 그 안에서 자신만의 꿈을 키우고 또 그 꿈을 향해서 쫓아가는 어떤 또 뭐 그거는 시대와 상관없죠. 그 젊은이의 어떤 뜨거움을 간직한 그런 친구인 것 같아요. 꿈을 쫓는 그 뜨거움을 가진 그런 인물이 동욱인데 사실 레이서 정말 최고의 운전 실력을 가진 레이서로 이제 출연을 했기 때문에 차에 대해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야 할 텐데 그런데 말입니다. 듣기로 유아인 씨는 자동차와 그렇게 친하지 않다는 소문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아 네. 이종 보통이에요. 송구하게도. 근데 영화는 영화니까. 그렇죠. 네, 최선을 다해서 이 차와 함께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고요. 또 실제로 이렇게 같이 거기를 그 공간을 뭐라고 하죠, 감독님? 우리 같이 연습했던 차 탔던 서킷. 네, 네. 서킷. 이 정도로 안 친합니다. 그 서킷에 실제 서킷에 가서 또 드리프터 분들 차량 운전해 주시는 분들의 차에 탑승해서 장시간 그 차의 느낌, 감각 같은 것들을 익히면서 차와 친해지는 시간들을 가졌던 것 같아요. 아니 예고편만 네. 보고는 이제 뭐 내년쯤 F1 대회 나가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진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사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는 제가 DJ 림으로 예 지금 함께하고 있지만 서울대작전은 바로 이분이 계십니다. 고경표 씨, 우삼 어떤 인물인가요? 네, 안녕하세요. DJ 존우입니다. 네. 존우요? 예. 제가 이름이 우삼인데 성이 우가 아닌데 우리라도 웃어 주자. 나 웃고 있었어. 너무 웃겼어. 자, DJ 전우 소개해 주시죠. 네. 뭐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자칭 스파이라고 이제 칭하면서 DJ를 하고 있고 이제 극 중에서 또 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화를 준비하면서 DJ 세트를 이제 집에다가 구비를 해놨는데 그러니까 안 그래도 제가 그 다음 질문이 그거였어요. 구비를 하셨다면서요, 실제로? 네네, 꽤 거금을 들여서 이제 DJ 장비를 세팅을 했는데 촬영이 바쁘다 보니까 손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연습할 때보다 지금 손이 많이 굳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제가 DJ로서 또 여러분들 앞에 서는 날이 생기지 않을까. 이번 영화를 계기로 그렇죠. 새로운 꿈이 생겼거든요. 아니 뭐 멀리 안 가더라도 이번 영화 서울대작전 많은 사랑을 받으면 조만간에 네. 고경표 씨의 DJ인 한번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바쁜 와중에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집에 구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네. 자, 다음으로 이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영 씨, 복남 어떤 인물이요? 복남은 그 빵쿠 FM의 마태형으로서 마태형. 네, 아이들의 그 정신 건강과 뭐 집안의 살림살이 그리고 뭐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맞지. 네. 그리고 인간 내비게이터인데
그 당시에는 내비게이션 없잖아요. 없었죠. 다 지도로. 오랜 경력의 이 택시 운전으로 인한 서울 지리를 이제 깨고 있다 보니까 적당한 방향 지시를 위해서 그 임무를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해서 각종 내비게이션의 그 목소리들을 들으면서 어떻게 구사하면 좋을까 많은 고민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작품에 그런 게 잘 녹아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와우, 유일하게 자평인가요? 네. 이 빵꾸팸 중에 유일하게 충청도 사투리를 쓰십니다. 어떻게 연습하셨나요? 사실 저에겐 충청도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네, 저희 아버지께서 충남 아산 온양 출신이신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릴 적부터 자연스럽게 고모, 삼촌, 할아버지 들의 목소리를 떠올리면서 연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자리해 주신 기자님들을 위해서 충청도 사투리로 자연스럽게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희 영화 재밌겠죠? 예.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아, 좋습니다. 상당히 부끄럽네요. 네. 네. 오늘이 그런 자리입니다. 자, 이분 정말 진정한 빵꾸팸의 실세가 아닐까라는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박주현 씨, 윤이 어떤 인물이에요? 네, 앞에서 아무리 떠들어봤자 저한테는 안 되고요. 네, 저는 전국 바이크 협회장을 맡고 있고 와우. 우리 빵코팸에서 제가 생각할 땐 제가 싸움을 제일 잘할 것 같아요. 다 뭐 제 손아귀에 있고 너무 거침없고 솔직하고 또 그런 반면에 또 정은 있고 뭐 그런 그치? 정도 많고 뭐 이렇게 뭐 좀 사랑스럽기도 하고 저기 본인 그치? 캐릭터를 너무 많이 지금 붙이시는 느낌인데 자기 자신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캐릭터예요 실제로 아니, 보시면 아시고 너무 몰입이 돼가지고 예, 뭐 어쨌든 이 우리 오라버니들 사이에서 또 이렇게 뭔가 좀 순발력이 필요한 순간들에 이렇게 뽐뽐 나타나서 도움을 주고 뭐 그런 캐릭터입니다. 굉장히 호기롭고 예, 용기 있는 그런 캐릭터인데 바이크 동호회 서울 지부 회장입니다. 굉장히 부러운 직책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바이크 타는 거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데 어떻게 연습하셨나요? 그래도 다행히 원래 제가 좀 바이크를 타던 사람이라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이제 서킷 가서 이제 정말 선수분들이 타시는 걸 보면서 아직 멀었구나, 한참 멀었구나. 그래도 되게 좀 윤이가 타는 바이크랑 같은 모델로 바꿨어요, 제가. 조금 구동계나 이런 게 좀 달랐었는데 비슷한 걸로 해서 익숙해지기 위해서? 네, 손짓, 발짓이 좀 익숙해지게 그거라도 열심히 해야겠다. 아빠키는 못 들겠으니. 그래서 뭐 최선을 다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아, 다들 뭐 집에 디제잉 그 부스를 만드시고 뭐 오토바이를 바꾸고 대단한 열정입니다 정말. 예. 돈 많이 썼어요. 앞으로 많이 버시기를 바라면서 자 옹성우 씨 빵꾸팸의 황금 막내입니다. 준기 어떤 인물인가요? 네, 준기는 정말 황금 막내. 황금 막내로서 빵꾸팸의 막내로서 귀엽고 사랑스럽고 약간 마스코트 같은 그런 막내미를 담당하고 있고 또 엔지니어예요. 천재 메카닉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재능이 있는 아이인데 또 막내인 만큼 빵꾸팸 안에서 굉장히 에너지도 좀 북돋아주고 미소도 담당해주고 예, 미소도 담당해 죄송합니다. 미소도 담당하고 예, 그런 많은 걸 담당하다가도 미션, 중요한 미션을 앞두고는 또 이렇게 차를 업그레이드 시켜서 되게 중요한 미션에 쓰이는 아주 멋있는 차로 만들어주는 그런 메카닉입니다. 아, 홍성우 씨 진짜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웬만하면 이런 부탁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본인이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막내미 그리고 미소 담당이라는 말씀을 본인이 하셨어요. 자, 홍성우 씨 그 미소 한번 갑시다! 갑시다! 자, 하나, 둘, 셋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우 씨 준비되셨죠? 막내미 뿜뿜한 미소. 하나, 둘, 셋! 우와! 와! 너무 멋진데요? 기운이 확 올라가는데요? 와! 영화 내내 이렇게 호호호 소리 지르고 있거든요.
잘 한번 확인해 주시면 대단합니다. 왜냐면 치열업을 하기 때문에 네네. 지금도 제가 오 이게 기분이 확 좋아지는데요. 네. 오 대단합니다. 자 이번에는 상계동 슈프림 팀과 대척점에 서 있는 분입니다. 네 그때는 조금 더 88년도에 조금 서정적인 면들을 다뤘다면 이번에는 조금 더 새로운 도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 들어오지 않았던 어떤 문물에 대해서 그 당시의 인물들이 이걸 미리 접하고 있었다면 어떨까라는 가정도 있었고 그러면서 좀 그 말 그대로 뉴트로처럼 새로운 것과 예전 것들을 좀 섞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장발을 도전해보기도 하고 뭔가 좀 고증과 어떤 새로움을 믹스하고 싶었었어요. 극 중에 제가 몰고 있는 택시가 오래된 그 스텔라였는데 네? 감성이 너무 와닿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 아버지 차도 스텔라 한번 지나쳐 갔었거든요. 그래서 옛날 생각도 나고 아버지 차를 탔었을 때 그 뒷좌석에 타서 막 잠들었던 기억도 있는데 이걸 내가 지금에서 몰고 있으니까 뭔가 되게 좀 싱숭생숭한 그쵸. 마음이 들더라고요. 또 동명의 영화도 찍으셨죠. 예. 유아인 씨는 어떠셨어요? 일단 그 차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신기했던 것 같고요. 이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차 브랜드는 얘기하면 안 되겠죠? 해도 됩니다. 지금 단종된 거면 뭐 투쓰리드 막 이런 것들 나오고 있는 그런 막 한국 차 막 소나타 그랜저 막 이런 박그랜저 그 당시에 막 그 당시에 막 1세대 모델들 같은 것들을 볼 수 있었고 막 이야기만 들었던 포니 이런 피거. 차들을 예. 볼 수 있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기하고 놀라운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럼, 저도 지금 좀 따라했는데 제가 두께를 못 따라가는 세련됐다고요? 세련되지 않았나요? 네. 한 줄평으로 해주신다면 저 패션 뭐 올블랙 느낌이야 뭐, 예. 뭐 시대를 막론하고 뭐 세련된 느낌을 줄 수 있는 뭐 시각적인 장치이지만 저 아주 팔뚝만한 골드 블링블링한 한 황금 목걸이를 가지고 엄청 고민을 했었어요. 이게 제가 그냥 제 스스로 뭐 친구들이 얘기한 것처럼 나 멋있었어 나 쿨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저 목걸이 때문에 제가 겉모습에 찌든 인물이다 하지만 또 그게 현실적으로 동욱과는 굉장히 잘 맞는 지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유아인의 눈에는 세련되지 않았지만 동욱에게는 굉장히 어떤 환상 같은 어떤 액세서리가 되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아주 묵직한 목걸이를 착용하고 그렇죠. 계속 네. 영화 내내 함께 했던 것 같아요. 골드가 이제 부의 상징이 있기 때문에 네. 동욱의 눈에는 최고의 세련미. 그렇죠. 아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분도 한번 만나볼게요. 주시죠. 자 우리 고경표 씨. 역시 굵은 골드. 정말. 너무 쿨해. 다 골드야. 이게 바로 힙 아니야? 이게 힙합인가요? 한 줄로 좀 평해 주신다면 경표 씨. 네 저도 이제 사실은 그 껍데기에 굉장히 저희 영화 속에서 이제 은어로 쓰이는 말인데 외형에 굉장히 치장을 많이 하려고 하는 인물이라 그리고 저 당시에 저 그 캥거루 그려져 있는 모자 있잖아요 벙거지 모자 저게 약간 우삼의 시그니처가 됐어요. 그래서 저거는 요즘도 많이들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당시에는 실제 미국 본토에서 힙합하는 가수분들이 많이 착용하셨던 그래서 그런 것들이라 저는 평소에 써본 적 없는 스타일인데 잘 어울리더라고. 나 요즘에 써. 네. 진짜요? 나 하얀 거 있어. 나도 있어. 커플로 써. 진짜요? 저도 다시 하나. 돌아와요. 그러니까요. 그 저도 하나 써야겠네요. 사야겠어요. 자, 한 줄로 평하면 껍데기가 다인이라. 껍데기가 다다. 옹성우 씨, 모자 패션인데 좀 자평을 해 주신다면? 올드 스쿨. 네, 올드 스쿨. 그러니까 저도 고등학교 때부터 춤을 춰서 힙합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는데 다큐멘터리나 이런 것들 영화 같은 것들 되게 많이 봤었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그 미국 해외 그런 댄서나 뭐 그런 사람들의 그 옛날 패션들 그런 것들을 좀 잘 제가 표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또 뭔가 이번 기회에 나인 걸 잘 못 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좀 욕심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예 다른 인물. 네, 아예 다른 모습으로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는데
그 정말 친구들한테 연락이 잘 안 오더라고요. 몰라서. 저인 줄 모르나 봐요. 예. 네. 성우야 그 정도는 아니야. 저희 그 정도는 아니랍니다. 예. 하지만 성공했다라고 지금 자평을 해주고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가 아닌 나의 모습 좋습니다. 자, 그리고 또 사진을 볼까요? 우리 네. 주현 씨도 그렇고 지금 주현 씨도 모습 보이고 이규영 씨도 모습 이규영 씨는 예 민소매 패션 좀 자평을 해주시죠. 패션이라든지 뭐 스타일 다 좋습니다. 저기서는 저렇게 민소매에다가 하얀색 옷을 입었는데 제가 주로 입고 나오는 색상은 노랑이에요. 한 줄 평을 하자면 깔맞춤? 깔맞춤. 예, 택시와 깔을 맞춰서 나름 멋있게 입어보려고 하지만 이 충청도스러움이 묻어나 있는 뭔가 깔을 맞춰야 충청도 되고 충청도 비하인가요? 아니 그래서 전 너무 좋았어요. 그만큼 풋풋하고 네, 예. 고향에 온 것 같고 순수한 아버지 생각이 예. 자꾸 나고 나는 그런 네. 예 그런 모습 좋습니다. 주현 씨 본인의 패션 스타일 저는 그냥 뭐 와 말문이 막히네요. 아니 저는 멋붐인 것 같아요. 멋붐. 그러니까, 멋있는데 예쁜. 그러니까 원래는 원래 윤희는 사실 조금 더 여성스럽고 조금 페미닌스럽기도 하고 좀 섹슈얼한 느낌이 되게 강했거든요. 대본에는. 근데 저는 제가 읽으면서 윤희를 오히려 조금 보이시하고 걸크러시하게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기존에 있던 의상 시안들이 제가 거의 좀 뒤집었죠. 스타일을 좀 바꾸면서 네, 너무 딱 붙고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다 벗고 있고 뭔가 이런 타이트한 게, 의상보다는 네, 이런 게 많았는데 이런 것보다는 이들의 결에 플러스해서 그냥 조금 더 뭔가 걸 크러쉬적인 청바지도 통이 되게 크거나 아니면 차라리 원래는 다 입어야 되는데 그냥 벗어서 묶고 현장에서 되게 손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오빠와 오빠 친구들과 함께 예, 네, 같이 어울리면서 그런 영향을 받은 거죠. 좋습니다. 충격 받았어요. 어떤 면에? 어떤 자유로움 그리고 깡 기성 배우에게서 느끼지 못했던 어떤 알 수 없는 에너지 표현되어지는 어떤 형태 같은 것들이 굉장히 우리 영화에서 우리 영화에 잘 맞기도 하고 어떤 굉장히 신선한 공기를 불어넣어 준다라는 느낌을 받기도 했었고 개인적으로는 뭐 민호 씨가 개인적으로 들려준 얘기도 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뭐 아무래도 조금 다른 매체로 넘어와서 자기의 어떤 표현을 가져가다 보니까 부담스러운 면들도 있었을 텐데 그걸 뚫고 나와서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감탄하고 또 반성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굉장히 우리 영화는 유쾌, 상쾌, 통쾌한 영화예요. 오락 영화예요. 여러분들 신나게 즐겨주시고 그 당시를 또 돌아보시고 저희 영화가 드리는 감각을 통해서 여러분들만의 메시지를 형성하실 수 있다면 좋은 작품일 것 같고 막 메시지를 진하게 너무 진지하게 드러내지 않지만 그 당시의 어떤 시대적인 모습을 지속적으로 터치하면서 그 요소들을 드러내면서 여러분들이 그 시대를 자연스럽게 느끼고 받아들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작품인 것 같고요. 도전이라고 말씀드렸던 건 뭐 도전이라는 건 항상 제 인생의 키워드였었고 그쵸? 제가 쫓아다니면서 살아왔던 단어인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뭐 영화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어떤 도전 그리고 그런 작전이 잘 먹혀 들어가야 한다는 도전도 있었겠지만 어떤 기술적인 측면 영화를 만들어내는 뭐 메커니즘적인 뭐 어떤 측면들 같은 것들이 굉장히 새롭게 시도되는 것들이 많이 있을 테고 그런 부분들을 또 가능하게 그런 도전을 가능하게 해주는 넷플릭스가 존재하고 그 도전이 항상 성공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도전들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어떤 순간을 새로운 순간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성공적으로 우리의 도전이 우리의 작전이 결실을 이룰지는 모르겠지만 그 도전 의식에 대한 우리의 순수함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느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그 도전 자체를 즐기고 도전 자체를 이 키워드에 두고 저는 서울대 작전에 임했던 것 같아요. 네. 190개국의 여개국의 네.
모든 나라가 지금 여름은 아니겠지만 시원하게 시원한 마음으로 즐겨주시면서 또 그 시절에 대한 어떤 느낌을 여러분들만의 방식으로 가져가시면서 함께 또 음미하고 즐겨주시고 향수에 잠깐 젖어드실 수 있는 혹은 그 시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더라도 그 시대를 재밌게 상상하면서 같이 우리 차에 탑승한 기분으로 신나게 즐겨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경표 씨. 네, 우리 영화 마냥 무겁지만은 않은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번역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경쾌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어요. 번역가분들 잘 190여 개국에 번역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영화 보시고 경쾌한 거 느끼시고 즐겁게 관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유경 씨. 네, 요즘 우리나라 한국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서울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핫하잖아요. 88년도에 서울을 맛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작품은 아주 경쾌하게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유현 씨. 네, 아주 경쾌 플러스 유쾌까지 해서 굉장히 시원하게 재밌는 작품 우리 정말 열심히 만들었으니까요. 우리들의 케미가 또 우리들이 재밌게 한 만큼 그 분위기가 여러분들에게 이 190여 개국에 잘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옹성호 씨. 네, 아주 경쾌한 우리 서울 이어가기입니까 지금? 예. 경쾌에도 다양한 리듬이 존재하잖아요. 예, 예, 예. 그 리듬을 한번 느끼실 수 있게 한번 어떻게 스텝을 한번 밟아주시면 어때요? 오, 경쾌 댄스. 경쾌한 스텝은 뭔지 갑자기 궁금하긴 하네요. 옹성우가 우리가 춤추면서 저분이 옷도춤이라는 옷도춤이요? 올려졌었거든요. 그게 뭡니까? 신기하다. 옹성우가 또 춤을 춘다. 아, 이거를 우리가 이 제작 발표회에 소개하지 않고 넘어가는 건 너무 큰 아쉬움인 것 같습니다. 틈만 나면 춤을 춰요. 전 정말 예.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옹성우가 또 춤을 춰? 약간 그래서 그 배우로의 변신을 꾀하고 있는 우리 성우 씨에게 그 과정에 옹도춤 준기 가자. 부담스럽겠지만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시원하게 스텝 밟아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옹성우 씨가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으니까 자, 190여 개국의 넷플릭스 시청자 여러분들께 기대하시라는 그 모든 마음을 발끝에 담아서 그 스텝을 보여주시면 지금 왜냐면 유아인 씨가 지금 쏘아올린 공이에요. 자, 밟아볼 수도 있지. 우리가 모두 마음이 동하면. 자, 근데 이렇게 되면 시키신 네. 분도 같이 가야겠죠. 따라갈 수 있는지 따라갈 수 있는 스타일 따라간답니다. 자, 옹성호 씨 준비되셨어요? 와, 이 형들 여기서 이 얘기를 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죠. 여기서 들을 줄은 제가 이것이 라이브 오늘만을 기다렸어. 라이브예요. 와, 옹성호 씨. 음악이라도 살짝 틀어주시면 좋을 텐데. 음악이 혹시 있을까요? 역시 옹도춤. 야. 전 세계 190여 개국의 넷플릭스 시청자 여러분, 서울 대작전 8월 26일 찾아갑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유아인 씨 갑니다. 같이 가자. 자, 가세요. 고경표, 이규영, 박주현. 뭔 소리! 와,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단합니다. 자, 하나, 둘, 셋! 고맙습니다! 자, 손을 흔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와우!